정성들여 키운 꽃 해외로 수출할 때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시들면 제값도 못 받고 정말 속상하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농촌진흥청 신선도 유지 절화용 수분 공급 물통 개발. 뿌리가 잘린 꽃인 절화는 수출할 때 시들지 않도록 일명 물대롱이라고 불리는 물통에 꽂아 유통해 왔는데요. 대부분 절화를 눕혀서 포장하기 때문에 이 물대롱은 시간이 지나면 물이 남아 있어도 꽃의 절단면이 물에 닿지 않아 공기 중에 노출돼 쉽게 시드는 문제 발생. 예식, 행사용으로 인기 많은 수국은 물이 공급되지 않은 채로 공기 중에 두세 시간 노출되면 쉽게 시들어 상품성 다운. 새롭게 개발한 수분 공급 물통, 기존 물대롱 단점 개선. 물통 안에 고무막을 넣어 윗부분과 아랫부분 두 개 층으로 분리. 꽃이 물을 흡수할 때마다 그 힘으로 위층의 물이 아랫부분으로 이동. 꽃을 옆으로 눕혀서 포장해도 줄기의 절단면이 항상 물속에 잠겨 있어 시들 걱정 NO! 꽃을 싱싱하게 오래도록 유지! 농촌진흥청 개발 신개념 절화용 수분 공급 물통 국내 국제 특허 출원 완료! 산업체 기술 이전 예정! 이제 새로운 절화용 수분 공급 물통으로 꽃 시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출하세요!